기후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먹거리, 바로 수산물이죠. 높아진 수온 탓에 국산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따뜻한 곳에서 사는 방어 같은 것만 잡히죠. 또 동해에선 이제 오징어가 잡히질 않습니다. 변해버린 우리 앞바다, 이승민 기자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과학 조사선을 타고 확인해봤습니다. 1,600톤급 수산과학 조사선이 강원 최북단 연안 바다를 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이 차가운 곳으로 과거 오징어와 명태 같은 한류성 어종이 주로 잡히던 해역입니다. 수심 140m, 바닥층을 훑은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고기들이 쏟아집니다. 동해안 최북단에서 그물로 끌어올린 물고기들입니다. 대부분이 청어와 대구인데 명태는 단 한 마리만 잡혔습니다. 명태는 1980년대 연간 2만 톤 이상 잡혔지만 2000년대 들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 역시 어획량이 10수년 새 20분의 1로 줄었고 이제는 서해안에서 잡히는 양이 동해를 넘어섰습니다. 청어는 같은 한류성 어종이지만 먹이를 따라 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중층 바다에선 난류성 어종인 방어 어획량이 급증했습니다. 동해 주 어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로징어의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남해 쪽에 많이 주 어획되었던 방어류들이 동해 연안으로 많이 북상하여서 최근 55년간 연평균 표층 수온은 1.36도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나 높은 수준인데 특히 동해의 수온 상승이 새 해역 중 가장 심각했습니다. 남해는 난류성 어종인 정어리가 점령했습니다. 작년에 최근 5년 평균 10배에 달하는 정어리가 잡혔는데 포항 인근 동해안에서도 확인됩니다. 삼치 어장도 북상 중이고 태평양 따뜻한 바다에서 발견되는 참치도 동해에서 잡힙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정어리가 엄청난 어획량을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수산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한반도 주변 어장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기존 어종을 지키고 새 어종을 활용하는 연구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